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라이 플라넷입니다. 플라이 낚시 입문에서 장비의 선택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와, 릴 종류도 많고 낚싯대 종류도 많고. 지난 시간에는 플라이 낚시 장비에서 낚싯대 로드를, 그러니까 낚싯대를 로드라고 하죠, 로드를 어떻게 고르면 좋을까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편에는 플라이 낚시 릴을 어떻게 선택하면 내가 조금 더 잘 선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플라이 낚시 릴을 샀을 때는 그때 루프 것을 샀어요. 루프에 G4 릴을 샀습니다. 아, G4 릴을 사기 전에 베튼킬 릴이라고 하는 오비스 제품을 샀었어요. 일단 처음에 보는 제 눈의 시각은 굉장히 예뻐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가격도 저렴했어요. 그때 베튼킬 릴 1번하고 2번의 릴의 가격이 15만원대였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굉장히 싸니까, 싸고 예쁘니까 그래서 선택해서 샀죠. 그리고 나서 이제 G4 릴을 샀어요. G4는 이제 루프 태클에서 나온 건데 이 스웨덴 제품입니다.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멋스럽고, 제가 또 디자이너다 보니까 이 약간 디자인의 이끌림에 좀 많이 강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G4 릴을 샀는데 그때 G4 릴의 가격이 35만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35만원짜리를 그 앵글러플라이에서 그 샀어요. 근데 그게 원래 시중 가격 보니까 45만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제한속도 시속 50km. 그리고 나서 샀던 릴이 이제 그 이후에 카스카피디아, 하디의 카스카피디아 릴이었습니다. 그 카스카피디아 릴이 굉장히 좀 멋스럽고 클래식해요. 근데 정식 제품은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아니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수주를 받아서 릴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릴들이 뭐 부적합 판결을 난 릴일까, 아니면 또 외부에 반출된 릴일까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부의 릴들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싼 값에 거래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카스카피디아 릴도 뭐 메이드 인 USA냐 혹은 잉글랜드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천차만별일 거고, 우리나라 거 메이드 인 코리아는 뭐 그다지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건 나중에 알게 됐고, 아무튼 카스카피디아 릴을 두 개를 샀는데 하나는 둘 다 하나당 20만원 돈을 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25만원 줬었었나. 근데 지금도 인터넷 중고나라에 들어가면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굉장히 예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게 됐는데, 뭐 그거는 이제 일련의 과정이 흘러와서 제가 이제 경험했던 거고, 만약에 처음에 입문자분들이 플라이 릴을 선택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플라이 릴의 선택은 낚싯대 번호랑 같은 번호대의 릴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보통 릴들이 뭐 1, 2, 3, 1, 2, 3, 4, 5, 6, 뭐 4, 5, 6 이렇게 있는데, 그 번호가 곧 로드의 번호랑 똑같으면 그 릴을 사시면 된다. 근데 릴의 가격대가 좀 천차만별이죠. 어떤 건 막 50만원, 60만원, 100만원짜리도 있고, 어떤 거는 뭐 10만원짜리도 있고. 그러면 릴이 싼 거는 좋은 건가? 비싼 거는 더 좋은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싼 거는 더 좋아 보이긴 하죠. 비싼 만큼 가격, 비싼 만큼 그 디자인도 많이 들어가고, 또, 그러니까. 그런데, 릴은, 만드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쇠를 이제 기계가 직접적으로 깎아서 만든 머신컷 릴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철을 상태, 통철을 일정한 기계의 계산에 의해서 깎아서 만든다. 그럼 굉장히 단단하겠죠. 자, 두 번째는 주형,
형틀이 있는 상태에서 있는 상태에다가 금속을 부어서 그 만약 주조 방식으로 만드는 거. 그게 두 번째 방식. 그 세 번째는 이제 압축 방식으로 눌러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셀을 누르는 거예요. 눌러서 찍어내는 거지. 그런 방식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 방식.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 하나의 방식은 일단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비싼 일들은 대부분 머신컷이라고 해서 깎아서 만드는 것들이 비싼 일들이고, 그리고 이제 주조 방식으로 만드는 건 다이캐스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그 릴을 이렇게 옵션, 그러니까 설명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다이캐스트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는 주조 방식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주조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비쌀까? 아니면 깎아서 만들어서 비쌀까?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또 브랜드마다 좀 차이가 있거든요. 보통 다이캐스트, 그러니까 주조 방식, 형틀에 금속을 부어서 만드는 방식이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또 많이 찍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대체적으로 싸지고, 그런 브랜드가 보통 이제 레딩턴이라고 하는 데서 좀 다이캐스트 방식, 그러니까 주조 방식이 좀 많이 있는 편이고, 근데 레딩턴 같은 경우에는 10만원대 혹은 15만원대 정도가 다이캐스트 방식으로 팔고 있는데, 세이지 같은 경우에는 30만원대도 다이캐스트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비춰보면 이건 어쨌든 브랜드의 인지도 가격이 거기 이 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쳐서 가격이 그렇게 형성이 되었다라고 비춰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레딩턴이 세이지보다 입지도가 좀 덜 하기 때문에 가격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이캐스트를 쓰고 있는 릴들은 뭐 루프 태클에서도 멀티 릴, 멀티라고 하는 그 릴이 다이캐스트 방식입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뭐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릴들도 있고, 하디 제품 같은 티타늄도 있고, 어떤 거는 항공 재료로 쓰고 있는 되게 고급 알루미늄으로 해서 쓰고 있는 제품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소재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 릴의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도 보면 알루미늄이 가장 많이 들어간 차들은 비싸죠. 그리고 알루미늄들이 대체적으로 덜 쓰여진 자동차는 쌉니다. 예를 들면 벤츠 같은 경우 알루미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해요. 거의 뭐 한 70-80% 들어갔기 때문에 벤츠 가격이 비싼 거죠. 근데 그 이외에 국산차나 혹은 폭스바겐에서도 이 투아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들은 뭐 50% 이상이 뭐 철로 만들어졌거나 그랬던 경우가 이제 싼 편이고, 하지만 모든 경우가 다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가치의 형성이 이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럴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릴의 용도는 뭐 사실 크게 뭐 플라이에서는 릴의 용도는 줄을 감아 놓는 장소 정도의 느낌이 좀 강합니다. 루어 낚시의 경우에는 이 줄에 압박감 그리고 텐션, 뭐 놓았다 풀어주고 했던 릴링, 뭐 드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영향을 차지하기 때문에 릴이 중요해요. 근데 플라이는 전반적으로 이제 큰 물고기를 잡기 전에, 그러니까 연어과의 물고기를 잡지 않는 이상 나머지 작은 녀석들은 대체적으로 손으로 인해서 줄이 당겨지고 놓아지고 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 드랙이라고 하는 게 큰 의미는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큰 물고기에서는 드랙의 의미는 중요하지만 작은 물고기의 경우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좀 뭐 경험을 통해서, 물고기 잡아보시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왜 드랙을 써야 되는가 안 써야 되는가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드랙이 있는 일과 드랙이 없는 일에 따라서 요 가격도 차이가 있습니다. 드랙이라는 거는 그 스풀이라고 하는데, 이 스풀이 돌아가는 회전을 합니다. 그 회전에 일정한 힘을 줘서
제어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철도 건널목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옷, 자동차로 따지면 오토가 이제 드랙이 없는 일이라고 본다면 스틱은 드랙이 있는 일이다 라고 볼 수 있을까?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렇고 좀 비유가 적절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드랙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 제동을 할 수가 있으니까 물고기가 풀려나가는 그 속도를 힘의 압박을 어느 정도 이 릴이 제어를 하기 때문에 이제 릴링이라고 하는 이 핸들을 돌려가면서 보통 이제 물고기를 당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힘에 의해서 풀렸다 들어갔다 하는 것을 반복되면서 이제 물고기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근데 저는 릴링을 써본 적이 뭐 북해도에서 한두 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뭐 국내에서는 저는 연어 낚시도 안 가니까 그런 일은 없었고, 그래서 드랙이 있는 릴과 없는 릴이 있다. 그리고 드랙이 있는 릴들은 조금 더 비싸다 정도. 그리고 이제 이 릴 중에서는 클래식 릴이 있고 현대적 릴이 있습니다. 이제 모던 디자인 역사에서 보면 모던의 모던 디자인이라고 하는 미니멀리즘 이 역사를 살펴보면 사실 그게 그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그때 디자인 운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단속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산업혁명의 그 시기에 릴 또한 클래식 릴에서 현대적 릴로 변모하는 하나의 문화적 변환기에 만들어진 릴들이 지금 현대적 릴들이고요. 클래식 릴들은 이제 여러분들은 나중에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릴이 이 릴의 겉면에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또는 화려한 장식이 들어가 있다. 뭐 약간 곡선 형태의 뭐 오렌지 느낌의 그런 문인들이 들어가 있다. 이제 바로크 양식에서 비롯된 그런 디자인의 그런 정신들이 그런데 약간 좀 많이 투영되는 바람에 클래식 릴들은 그런 장식적인 요소가 좀 강해요. 뭐 에이블 릴에도 그런 장식적인 요소, 뭐 티본 릴에도 그런 장식적인 뭐 문양이라 이런 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런 클래식 릴이라고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릴들에서도 모던하다 혹은 클래식하다로 나눌 수 있고, 또 크기에 따라서 라지 아버 릴들이 있고 싱글 릴들이 있는데 라지 아버는 이제 좀 통이 커요. 그러니까 그 반지름의 면적이 좀 뭔가 두툼하고 크게 나와 있는 게 라지 아버 릴이라고 합니다. 이 라지 아버 릴들은 이제 플라이 라인이 플라스틱 고무 재질로 만들어져서 이것을 이제 릴에 감아 놓으면 이 감아 놓는 것에 의해서 장시간 이게 방치가 되면 라인이 그 원주율에 따라서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코일링이라고 하는데 그 코일링이 발생되면 캐스팅할 때 줄이 막 이렇게 곧바로 펴지는 게 스트레이트로 펴지는 게 아니라 구불구불해지겠죠. 그것을 조금이나마 방지하기 위해서 라지 아버릴이 개발이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라지 아버릴들은 코일링이 좀 덜하게, 근데 좀 일반적으로 플라이 릴하고는 조금 약간 이질감이 들 수도 있는데 또 라지 아버릴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라지 아버릴을 쓰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지퍼릴, 그러니까 루프의 지퍼릴을 샀을 때 그 릴이 이제 라지 아버릴. 그래서 줄을 감아 놓는 그 장소의 면적이 크다. 그게 라지 아버릴. 보통의 릴들은 그 감아 놓는 그 면적이 좀 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현대적 릴, 모던 릴과 그 다음에 클래식 릴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러면 나는 대체 어떤 제품을 사야 되지? 나는 지금 처음에 입문자인데 난 어떤 제품을 사면 좋을까? 제가 뭐 늘 이제 어떠한 분들이 이제 장비를 사신다고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중고 제품, 있습니다.
어차피 릴이야 가만 놓는 용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리를 선택을 고려를 한번 꼭 해봐야 된다. 두 번째는 이게 장식입니다. 물고기를 잡고서 물고기와 함께 내 장비와 함께 사진을 찍는 거, 그런 행위 또한 일종의 플라이 낚시의 문화라고도 볼 수 있어요. 큰 물고기 잡았는데 사진 한 건 남겨놓는 정도의 그런 행동들은 누구나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진 찍은 다음에 그 사진 어떻게 하죠? 우리 SNS에 올려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형편없는 일을 갖고 있다면 조금 쫄린다고 해야 될까요? 일단 남자들은 가오니까 가오 차리려면 비싸고 고급 릴처럼 보이는 것들이 딱 이 물고기와 함께 사진 놓고 찍혀진다면 그것 또한 하나의 멋이고 즐거움 아니겠어요? 물론 이거는 뭐 재정적인 상황에 따라서 하시는 분들도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초반에는 어떤 일이 고급진지 모르겠고 그냥 다 비슷해 보이고 예뻐 보였으니까 저처럼 이제 뭐 배팅킬 일 싼 거 사고 그러는데 뭐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초반에 저렴한 일들은 이제 배팅킬 일이 좀 싸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배팅킬 일은 그 이제 무슨 어떤 용어가 있는데 뭐 이렇게 프레스 방식이라고 해서 금속을 눌러서 딱 하는 찍어서 정확하게 만드는 거, 고내구성을 요구하는 뭐 항공기에 들어가는 뭐 그런 주조 방식인데 아무튼 그걸로 만드는 방식의 이제 배튼킬릴 10만원대 정도의 아주 오르비스라고 하는 미국의 그 역사와 전통이 있는 플라이 낚시 로드도 생산하고 릴도 생산하고 뭐 옷도 있고 신발도 있고 그리고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인지도도 있고 또 뭐 그래서 저는 배튼킬릴 좀 추천드리고 10만원대니까 그리고 만약에 20만원대다라고 한다면 가볍고 뭐 운영하기 편리한 세이지를 그리고 이제 30만원대로 이제 넘어간다? 근데 30만원대 릴들은 뭐 거의 뭐 찾아보기 힘들고 그리고 40만원, 50만원대에 만약에 내가 살 계획이다? 그러면 하디릴 좀 추천드립니다. 하디릴이 영국 거예요. 영국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영국 메이커다 보니까 뭐 영국이라고 하면 뭐 일단 귀족, 왕실 떠오르는 거, 신사, 뭐 플라이 낚시의 근원지 딱 보면 명성 자체로만 봐도 릴 자체로만 봐도 그 디자인적인 수려함과 완벽함이 거의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릴을 선택하고 그 나머지의 릴들은 이제 모던한 현대적 감각의 릴들이고 그리고 클래식 릴들은 가격대가 뭐 90만원대, 80만원대가 있는데 릴들이 좀 무거워요. 무겁고 뭐 가져다니기에는 초반에 저기 입문자로서는 조금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무게 때문에. 그리고 클래식 릴들의 사용은 전반적으로 현대적으로 만들어진 뭐 카본이나 그라파이트에 사용되기보다는 이제 뱀부와 좀 많이 어울리고요. 뱀부의 캐스팅에 이 릴 무게가 더해져서 캐스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역할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클래식 릴을 뭐 굳이 좋다고 해서 선택하시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는 바입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제 계류나 강계에서는 많이 걸어다니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제 그런 무게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카본 릴 혹은 티타늄 알루미늄 소재로 만들어진 머신 컷 릴들이 좀 가벼우니까 그런 거 사셔서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 플라이 릴은 1부터 뭐 1, 2, 3, 4 뭐 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번호에 맞는 낚싯대를 구매했다면 그 번호에 맞는 릴도 똑같이 구매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라지 아버릴과 일반적인 릴이 있는데, 라지 아버릴은 이제 캐스팅 할 때 코일링이 좀 덜 감소를 시키는 릴이다. 그리고 드랙이 있는 릴과 없는 릴이 있다. 그 다음에 깎아서 만든 릴, 그러니까 머신컷이라고 하는 릴이 있고, 주조 형태로 만든 릴이 있고, 통째로 찍어서 만드는 릴이 세 가지 정도가 있다. 그래서 릴의 설명을 보면 다이캐스트라고 하는 것이 주조 방식의 형틀에 금속을 부어서 대량 생산해서 만드는 릴이라 가격이 좀 저렴하고 내구성이 좀 떨어진다. 아, 아까 내구성을 얘기 안 했구나. 아무래도 주조 방식이라 보면 금속을 액체를 부어서 형틀에 금속을 부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덜 단단하겠죠. 생각을 해봐도. 그리고 깎아서 만드는 거는 더 단단하겠죠. 통 금속을 깎아서 만든 거니까 상식적인 거겠죠. 그런데 뭐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게 내구성이 뛰어나요? 어떤 게 뭐 깨지진 않나요? 글쎄요, 저도 배트킬리를 써봤지만 깨트린 적이 없습니다. 낚싯대도 부러진 적이 없어요. 뭐 내구성 막 운운하는데 얼마큼 써야 이게 부러질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내구성은 뭐 진짜 힘껏 던지지 않는 이상은.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충격을 받으면 주조는 깨져가지고 박살이 나겠죠. 그러면 금속을 깎아 만든 거는 만약에 내던지게 되면 뭐 어떻게 돼요? 찌그러지게 되겠죠. 이 릴이라고 하는 건 돌아야 되는데 찌그러지면 돌까요? 결국은 안 돕니다. 깨지거나 찌그러져도 결국은 똑같은 사고고 똑같이 못 쓴다는 거예요.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 내구적인 측면이나 이런 면을 살펴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뭐 사람들마다 그런 약간 특이점이 있으니까 그런 점이 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제가 탄 차가 티구안이랑 폭스 그 골프였는데, 어느 날 이제 어떤 유튜버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뭐 벤츠는 대부분이 알루미늄을 만들어서 비싸고 이게 뭐 녹슬지도 않고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차의 심장이 망가지면 다 망가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뭐 차체만 튼튼하다고 해가지고 뭐 그게 좋은 걸까? 크게 사고 나면 뭐 그런 경우는 뭐 거의 드물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소재들, 특히나 이제 남자들 사이에서는 뭐 어떠한 것을 샀냐 안 샀냐, 뭐 부의 척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약간 소품에 나오는 간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어로는 간지, 우리나라 말로는 느낌, 그 느낌의 차이를 얼마만큼 내가 다른 사람에 보여주고 싶나에 따라서 그 장비의 가격을 생각하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플라이 낚시 릴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됐을까? 빠진 것이 없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정리를 마무리했을 때 뭐 부족한 거는 없을 것 같고, 아무쪼록 플라이 낚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처음에는 금전적으로 많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골프채 생각해보시면 골프도 얼마나 비싸요. 골프채도 뭐 그렇고 하고 다니는 옷들도 그렇고 너무 비싸고, 그런 비싼 게 맞추면 또 비싸지는 거고 싸게 맞추면 또 싸게 드는 거고. 그래서 뭐 저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끔, 눈높이에 맞게끔 제품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웬만하면 중고 제품들 많이 나오고, 또 이제 많이 대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 많으니까 기회 잡으셔가지고 좋은 제품 노리고 있다가 사실 수 있다. 거의 뭐 반값 이상으로 살 수 있고, 또 이제 이 플라이 낚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제품들을 아껴 쓰세요.
살살 다루고 조심스럽게 쓰시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중고 제품들 거의 흠잡을 데 없습니다. 그런 거 있으니까 꼭 잘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플라이 플라넷이었습니다.